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오늘은 역대급으로 섬뜩한 소개서, 샌드백 토끼 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유리와 유리 엄마의 하드카운터로 짱구는 못 말려에서 호러를 담당하고 있죠. 처음엔 순수함이 넘치는 행복한 토끼였지만 유리 모녀의 자중구타에 계속 흑화되더니 요즘은 얀데레 사이코패스 변태로 진화 중이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뭘까요? 이름 없음 예명 샌드백 토끼, 키 165cm, 추정 가격 35,000원, 주요 대사 특이사항 초식 동물이라 육식은 하지 않음, 아픔을 느끼지 못함, 잠에 품 붉은 달, 붉은 구슬 목걸이, 취미 맞는 것, 유리 꿈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유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 좋아하는 것 유리, 유리와 유리 엄마에게 맞는 것, 유리가 분노를 느끼는 것, 당근, 당근 주스, 풀, 싫어하는 건 물에 젖는 것, 거북이 자라 귀 만지는 것, 유리가 다른 토끼 인형에게 관심 갖는 것.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샌드백 토끼는 유리의 인형, 아니 어쩌면 애완동물로 당근과 당근 주스를 좋아하고 자라와 거북이를 극혐하죠.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코브라 꺾기용, 사자구치기용, 새우 꺾기용, 암바용, 울트라 타이거 백브레이크용, 수플렉스용, 그리고 그날따라 기술용. 신기한 건 인형이 어쩔 때는 유리 엄마보다 커지는데 이런 거대한 인형을 맨날 들고 다니죠. 유리배에 도라에몽 주머니가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물론 휴대 가능한 긴급 받침용 에어백 토끼도 있는데요. 유리 엄마 피셜 타격감이 별로 좋진 않다고 합니다. 기본 타격은 물론 1305콤보 쌍년타에 허리케인 슈팅 필살기까지 유리모녀에게 매일같이 처참하게 쳐맞죠. 이렇게 매일 화풀이로 맞다보니 샌드백 토끼도 참교육을 시전하며 제대로 흑화하는데요. 이게 통쾌해 보이던 시절도 있었으나 복수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니 요즘은 유리모녀가 불쌍해 보일 정도입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패널 5장. 여기 초심을 제대로 잃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샌드백 토끼. 원래 이름은 행복한 토끼로 유리 모녀가 35,000원에 구매하면서 이 집에 들어오게 되죠. 산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 인형. 평화로운 나날은 짱구의 등장으로 무참히 깨집니다. 맞고 맞고 또 맞고 매일같이 집이 흔들릴 정도로 심하게 가격당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엔 붉은 달이 떠오르고 샌드백 토끼는 복수를 감행합니다. 어깨 주무르게 하기, 당근 주스 주문하기 등의 잔심부름을 시키며 인형을 못살게 굴면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죠.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 등장부터는 흑화의 낌새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꿈속에 침입해 섬뜩하게 쫓아오는 샌드백 토끼. 소름 돋은 유리는 인형을 버리려 하지만 마음대로 될 리가 없죠. 계속되는 실패 끝에 짱구네 집에 버리고 도망치는데 네가 계속 분노를 느끼는 한 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돌아와 유리를 껴안습니다. 이때부터는 맞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는지 유리 모녀에게 계속 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짱아 때문에 짱구네 집으로 강제 가출당한 날 맨날 맞기만 한다며 흰둥이에게 하소연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인데요. 흰둥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때리며 자학하는데 이때 희열을 느낀 걸까요? 소름 돋는 건 샌드백 토끼는 아무리 맞아도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도 맞으면서 자신의 소중함이 느껴진다고 즐거워합니다. 유리는 이대로 샌드백 토끼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자신을 따르는 짱아를 매몰차게 뿌리치며 유리만 찾고 교통사고 당할 뻔한 유리를 구해주기도 한 샌드백 토끼. 유리에 대한 증오는 애증, 아니 애정으로 변해갑니다.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꿈속을 침입하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급기야 유리의 몸과 정신을 강탈하려고 하죠. 하루는 유리가 다른 토끼를 사려고 하자 자기로는 만족 못하냐고 질투하며 몸을 뺏으려고 합니다. 정신체로 보이는 붉은 방울 목걸이를 통해 유리를 조종하려 들죠. 환각을 경험하며 자가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던 유리는 온몸이 샌드백 토끼로 변할 뻔 했지만 목걸이를 뜯어내 다행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한 번은 샌드백 토끼가 유리와 실랑이 하다가 물속에 빠지는데 이 장면이 매우 기괴합니다. 괴로워하던 토끼는 정신체가 분열되며 녹아 없어지죠. 이대로 사라지나 했지만 유치원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 유리를 공격합니다. 결국 유리가 토끼의 영혼을 공격한 끝에 모두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유리의 분노로 다시 힘을 얻은 토끼도 부활, 유리의 집으로 웃으며 돌아가죠. 이때도 어김없이 떠있는 붉은 보름달. 이 보름달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건 유리 모녀의 분노 결정체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의 분노로 붉은 보름달이 뜨면 샌드백 토끼가 힘을 얻는데 이 보름달이 짙은 붉은색으로 꽉 차면 신체 강탈까지 가능합니다.
최근엔 보름달이 짙은 붉은색으로 꽉 차서 유리와 유리 엄마를 완벽하게 조종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하죠. 두 사람은 샌드백 토끼의 소원대로 밤새 때려줍니다. 샌드백 토끼, 변태가 확실하네요. 뭘까요? 샌드백 토끼에게 혼나기 싫으면 때리지 맙시다. 유리와 유리 엄마가 얄미운 짓을 많이 해서 샌드백 토끼가 복수하는 게 통쾌하다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둘도 피해자이죠. 그래도 폭력은 나쁘니 인형은 때리지 맙시다. 제 짱구 굿즈들 보고 안구정화하세요.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실 거 조리퐁?